안녕하세요, 민윤입니다. 오늘은 낙지볶음을 할 거예요. 낙지, 절단 낙지 준비했고요. 저는 양념을 먼저 할게요. 마늘 먼저 넣고요. 진간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푼 하고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물엿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정도 하고요. 설탕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하고 굴소스 안 나온다.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후추 미원 반 스푼. 미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을게요. 전분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섞어주세요. 섞어서 준비해둘게요. 네. 섞어서 준비해두고 야채 손질할게요. 네, 야채 손질할게요. 양파랑 양배추, 파, 땡초 준비하시면 되고요. 사각으로 썰어주신 양배추도 크게. 자, 이제 기름 두르고요. 파 먼저 넣고, 파 넣고, 아, 아까 썰어둔 거다 넣고 볶을게요, 같이. 이렇게 볶다가 야채들이 약간 투명해지면 그때 아까 준비해둔 낙지 넣을게요. 너무 오래 볶으면 질기기도 하고 물이 생기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빨리 볶아야 돼. 냄새 죽입니다. 자, 이제 불 끄시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마무리. 오, 진짜 맛있겠다. 낙지볶음에 소주 한 잔. 너무 맛있겠죠? 오, 색깔 끝났다.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